방금 보신 이 화면은 아우디 일렉트릭 모터스 프로덕션에서 이건 그래. 아우디에서 만들 전기자동차죠. 전기자동차에 들어갈 뭐라고 해야 되나요? 모터, 구동모터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걸 이미 공장 자동화가 다 진행이 되어서 거의 전체 공정의 90%를 로봇으로 다 제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뭐 깨끗하고 정말 아름답죠. 자율주행 기술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고 보니까 굉장히 정말 정말 앞서가는 국가의 공작 기계 정밀 제어에서 역시 독일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화면을 보여드린 이유가 스페이스 웹이 뭘 하는 거냐는 건데, 스페이스 웹의 목적이 바로 이러한 공장 자동화를 국가 단위에서 구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국가 단위의 공장 자동화. 지금 방금 보신 것은 기업 단위죠. 독일의 경우 기업 단위의 자동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자동화인데 이것을 한국에서 국가 단위의 자동화를 한번 진행하는 게 어떨까? 기업 단위의 공장 자동화라 그러면 한국 국가 단위의 국가 자동화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스페이스 웹에 지향하는 바입니다. 그게 무슨 어떤 의미냐니까 지금 보시면 기계들이 동작을 하는데 이 기계들 하나하나를 제어하는 모듈들, 시스템들을 구성을 하고 또한 그런 시스템들이 정말 이빨이 딱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동작을 하도록 하잖아요. 그러면 기업 단위에서 뭐 C 아무래도 C 언어나 자바 언어나 이런 걸 써서 이런 것들을 시스템을 구현할 텐데 기업 단위의 공장 자동화라고 한다면은 그래 이른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장 자동화 혹은 또는 로보틱스 기술은 주로 C 언어이고 C++이고 그리고 일부 자바 언어를 쓰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고 랭귀지도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가 단위에서 이러한 시스템이 방금 우리가 봤던 이러한 형태의 시스템을 국가 단위에서 구현을 한다. 따라서 그러니까 언어 요 하나하나가 어떤 이런 전반적인 공장을 관할하는 시스템 요것이 한국이라고 하는 인구 5천만의 국가에 전체적으로 다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국가 단위 자동화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자동화라고 하면은 공장에 있던 어떤 각각의 기계 장치에 대응하게끔 세무서나 국세청이나 뭐 특허청이나 뭐또 뭐가 있나요? 여러 가지 뭐 검찰청도 있고 경찰청도 있고 이런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기업들 생산 사슬이죠. 기업의 어떤 가치 체인, 프로덕션 체인, 생산 체인, 프로덕션 체인. 그러니까 뭐 기업 내에서 보시면은 기업에서 뭐그 재고 관리팀이 있고 그다음에 뭐 혁신 관리팀도 있고 품질 관리팀이 있고 이렇게 팀별로 이렇게 업무 흐름이 구성되듯이 국가 전체에서 기업들 간의 프로덕션 체인도 동일하게 구성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또한 어떤 가정에서의 어떤 영역, 가정 내에서 뭐 취사라든가 혹은 세탁이라든가 이런 영역 그리고 공공 서비스, 혹은 3차 서비스 산업이라 그러면은 뭐 의료도 있고 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뭐 식품, 식사 이런 것들도 있죠. 이런 전반적인 하나의 국가를 구성하는 일련의 생산 활동,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자동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장 자동화 수준을 국가 자동화 수준으로 업데이트를 한다고 가정할 때. 그럴 때는 이런 C나 자바나 고라고 하는 언어보다는 러스트라고 하는 언어가 훨씬 더 적절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거기는 크게 한세 가지를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국가 단위의 국가 자동화로 그러면 웹을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웹 기반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런 국세청과 특허청 간의 소통, 특허청과 경찰청 간의 소통, 혹은 국민 개개인과 이런 개별 어떤 기관들 간의 소통, 이런 것들은 웹을 기반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시스템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요 보신 요런 요런 정밀 제어 작업, 로보틱스 작업들이잖아요. 요 로봇 암들을 제어하고 이 일련 모든 이 과정들 지금 보시면은 정말 기가 막히게 접착 부분을 지금 이렇게 예, 따라서 리처치를 하고 있죠. 요런 제어 시스템 제어인데 요것은 요런 시스템 제어가 가능해야 됩니다. 시스템 제어도 가능하고 또한 웹 기반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들은 개발자들 간의 소통, 개발자들 간의 소통 수단으로서 언어의 명료성, 언어 특히 문법이죠. 문법의 명료성 요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죠. 문법이라고 한다면 특히 수학적인 개념입니다. 수학적 논리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세 가지의 특징을 모두 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언어는 현재로서는 C++이나 자바나 고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러스트만이 현재 나와 있는 언어들 중에서는 러스트만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웹 기반 코딩 같은 경우는 타입스크립트나 뭐 이런 걸 하게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머신러닝이나 데이터 사이언스는 파이썬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죠. 그런데 러스트 역시도 데이터 사이언스나 머신러닝에 여전히 적용할 수가 있고 특히 파이썬으로 작성된 머신러닝이나 데이터 사이언스 모듈을 불러와서 그대로 쓸 수 있는 FFI 기능을 굉장히 잘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FFI를 통해서 기존의 C 언어나 파이썬이나 뭐 심지어 루비나 자바스크립트로 작성된 코드까지도 불러와서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런 특징들을 고려한다 그러면 러스트보다 더 적합한 국가 단위의 자동화 업무 프로젝트에 쓸 수 있는 언어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서피스 웹 자체가 뭐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요 서피스 웹은 굉장히 단순한 개념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이런 기계들 하나하나 기계 장치들 하나하나가 동작하는 것들이 서로 굉장히 은밀하게 물려 있어요. 이 기계가 하는 어떤 일련의 공정과 그 다음 단계를 프로세스를 바톤을 이어받아서 진행할 다음 단계 기계 장치의 공정들이 굉장하게 은밀하게 수학적이고 논리적으로 딱딱딱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수준을 공장 수준이 아니라 그냥 국가 수준에서 구현하자는 거죠. 국세청과 업무와 기업의 업무와 경찰청의 업무와 국민 개개인 의료나 교육과 식사도 딱딱 맞춰서 공정을 자동화 시켜 나가는 건데 문제는 뭐냐니까 공장 자동화 같은 경우에는 변수 가능한 변수의 폭이 좁아요. 상대적으로 좁습니다. 근데 국가 단위로 올라가게 되면 변수가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죠.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변수들이 발생하니까 이렇게 공정들별로 딱딱 맞아떨어지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쓰이는 것이 바로 머신러닝이고 데이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코스도 마찬가지 러스트 과정에 머신러닝 과정이 중급 4년차부터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이유 자체가 바로 이러한 국가 자동화라고 하는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예측 가능한 모든 돌발 변수, 예측 가능한 변수 혹은 예측할 수 없는 변수에서조차도 대응할 방안으로서 머신러닝을 이용하는 겁니다.